Thank you.
것 같습니다. 네. 아, 두 번째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건데요. 올해 들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4월달에는 세월호라는 일도 있었고, 또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우리 소방관들이 순직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또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모여서 함께 나누는 그 아픔이 더욱더 큰 기쁨이 되고 사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래를 하고 제 곡을 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 내 동료, 내 전우, 내 가족, 아이, 함께 있지만 함께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로하고 함께 나누기 위해서 만든 곡입니다. 기억해라는 곡인데요. 여러분들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살 수 없어
네, 이렇게 멸절을 제가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사랑이 따뜻한 날이시죠? 네, 그건 다 저도 보십니다. 제가 이런 말씀 감히 어린 것이 저런 말이에요. 하지만 정말 아름답고 멋지시고 미남 미녀분들께 다시 계셔서 제가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떻게 한복도 할까요? 아, 제가 한복도 봤더니 지금 하는 게 마지막 곡입니다. 마지막 곡인데 마지막 곡은 여러분들 유황의 사랑으로 넘어왔으니까 옛사랑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제가 남다의 영향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번 뜨거운 사랑을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저희의 수술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주 큰 분이었습니다.